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고하신 찬양대원 또 PPP 또 우리 모두에게 PPP가 아니고 POD 미안합니다. 제가 POP 또 서로에게 우리 따뜻한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설교 다섯 번 해봐요. 예, 정말 이 시간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막 저녁 준비, 설교 준비 끝내고 원고를 분명히 가지고 내려왔는데 원고가 깜짝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막 찾다가 목양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프린트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 올겐 위에다가 제가 들어가면서 거기다 놓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나오다가 찾았어요, 지금. 막 나오다가. 제가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이상한 친구 편지를 하나 받고 당황을 해가지고, 이 주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이상한 편지를 많이 줘요. 아마 우리 어느 진에서 101장을 했던 것 같아요, 101장. 근데 제목이 벚꽃과 꽃이에요. 근데 이 글씨를 봐서 이 자매 글씨 같진 않은데 거의 설사체입니다. 저도 악필인데 전 이런 악필을 드물게 봐요. 봄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은 순간의 낭만이 될진 모르나 오늘도 난 사계절 피어있는 3일의 꽃 송태근 목사님의 말씀을 이게 누구야 이거 진짜 거의 이건 조롱 수준인데 끝나고 하여간 죽을 줄 알아 진짜 아마 저 좀 웃으라고 썼던 글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졸지에 꽃이 되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풍랑이 있는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랬죠? 파도는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없다. 그리고 성경에서 거의 풍랑은 또 바다는 세상의 경랑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본 적 있나요? 풍랑은 이렇게 드라마나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정말 풍랑을 한번 만났댔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거의 정신이 멍할 정도로 아주 심한 풍랑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보통 이제 총회장을 하시면 대개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총회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총회장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도저도 다 양쪽에서 실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하시면 우리 다 양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추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정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박요한 목사님이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뭐 이름도 별로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강원도 고성 쪽에 계신데 98세예요. 이제 2년만 계시면 백수 하시죠. 근데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저하고 이제 신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총회장을 마치시고 한참 지나서죠. 대개 이제 총회장 마치면 내내 그 정치 자리의 언저리에서 항상
머물러 있게 돼 있습니다. 생리 자체가. 근데 이분은 총회장 끝나자마자 또 교회도 딱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자마자 바로 뭘 하셨는가 하면 전라도 쪽에 가면 섬이 많은데 남해 섬이 많잖아요. 섬이 많은데 교회 없는 섬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주호라는 조그마한 똑딱배 하나를 구입을 해가지고 섬과 섬을 다니면서 교회 없는 곳에 들어가셔서 낙도 선교를 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오랫동안 하셨어요. 지금은 뭐 워낙 고령이시라 그 일을 못하시지만, 근데 거기에 꼭 그 젊은 목사들을 가끔씩 이렇게 동반을 시킵니다. 혹 그 중에 또 이 사역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또 함께 동역할 분들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젊은 목사들을 가끔 호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송 목사,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간 좀 낼 수 있나? 왜요, 목사님? 나하고 섬에 좀 가지. 예, 두 말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해서 이제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저 남쪽 끝에 가면 토마리라는 데가 있어요. 땅 끝이라는 말이죠. 토마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한 두 시간가량 가면 마삭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마삭도 혹시 가보셨나요? 총 10가구가 사는 자그마한 섬인데 물론 교회가 없죠. 근데 거기 예수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주일이 따로 없고 방주호가 들어와야 그날이 주일입니다. 배들이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섬 같은데. 이제 그 마삭도를 향해서 선장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유한 목사님, 저, 그리고 선장 부인이신 사모님, 네 사람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이 바다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먹구름이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몰려와요. 그러더니 이제 바람을 몰고 배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원래 또 물이 무서운 데다가 배가 물 위에서 흔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파도 끝에 배가 진짜 이렇게 서요. 이렇게 배가 가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가다가 파도 끝에 이렇게 서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장 목사님 보고 배 시동을 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그 파도가 워낙 심할 때는 시동을 꺼야 안전하답니다. 그래서 파도 노는데 그냥 배를 맡겨야 된대요. 거기서 동력을 작용하면 더 위험하답니다. 뭐 저희들이야 배의 생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배 밑바닥에 탁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한 1분도 무서운데 이 롤링이 이렇게 파도 끝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풍랑이 한 30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겨우 바람이 가라앉아서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냥 그 바닷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공포감도 공포감이지만은 그 배 멀미. 이게 무시무시해요. 그때 그 기억이 너무도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타보세요. 굉장히 정말 한 번은 겪을만 합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요. 아마 이 제자들을 태운 배도 그런 경랑을 만났던 것 같아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그 배도 배 안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가 정말 가라앉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시커먼 바다에 먹구름은 끼어있고 바람은 불고 막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파도 한가운데 배도 뭐 큰 배가 아니에요. 조그만 배예요. 네 사람 타니까 그득한 배니까 이게 뭐 나뭇잎 같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뱃길은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마가라는 기자는 이 본문을 쓰면서 유독 시간을 정확히 밝힙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그랬어요. 저물 때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으로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 이 저물 때는 하루의
시작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시간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갖는 시간 개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날이 저물 때예요. 인간은 모든 수고를 끝내고 이제 안식에 들어갈 시간쯤에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는 시간이 날이 저물 때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적어도 이 뱃길은 누가 계획하고 누가 명령하신 길입니까?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바다 건너에 가면 곧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평생 귀신에 묶여서 온 인생을 광란에 살았던 거라사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저 건너편에는 바로 이 제자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미션의 현장이 있어요. 사명의 현장이 있고 선교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쩌면 이것은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교회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정확하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서 하는 말 속에는 저 건너편에 거라사 광인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시대적 명령이 이 건너가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다가 흔들리고 광풍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수고를 하고자 할 때, 섬김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경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한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비껴가질 않아요. 똑같은 슬픔을 다 겪으면서 똑같은 환난과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사도 바울을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걸어갔던 장소와 도시마다 한 번도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바람이 비껴간 적이 있나요? 없어요. 늘 환난이 찬송의 후렴처럼 그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부는 바람, 치는 파도가 제자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6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풍랑 속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여기서 왜 주무셨을까요? 제가 이제 가설을 한번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볼게요. 첫째, 무관심.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제자들이 죽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과연 나 몰라라 무관심한 걸까? 아니면 예수님의 자기 과실까? 나는 신이야. 이런 폭풍에 난 끄떡없어. 자신을 마치 과시하고 싶어서 젤라 그랬던 걸까? 어느 쪽일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위치를 잘 보세요. 자, 38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배의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시죠? 고물이 배 어디쯤입니까? 뱃머리입니까? 배끝입니까? 정확하게 배끝입니다, 이거는.
뱃머리 부분이 아니에요. 배끝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 전체의 구조를 놓고 치자면 배끝 부분에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의역을 한 겁니다. 모신 게 아니죠. 조금 정확한 해석을 다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다녔다, 그 뜻이에요.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제자들이 데리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을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주무시더니. 자, 그런데 원래는 원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 이게 주무신다는 말이 아니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 뜻입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뭐 주무시고 계신다는 말이나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처럼 느껴집니다. 주무시더니라는 말이나 주무시고 계시더니라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두 단어는 비교를 하자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더니라는 말은 잠자는 사실을 그냥 말한 겁니다.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주무시더니라는 말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풀어서 놓자면 주무시고 계시더니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주무시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무언가 일관되게 반복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점점 뿌옇게 남아 안개가 거두어지면서 그림이 드러나요. 자, 지금 예수님은 배에서 저 끝부분에 설국에 나오는 꼬리칸처럼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어쩌면 정확히 내 동댕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상태가 주무시고 계시면서 왔어요. 자,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탄 배는 우리 교회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뭐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배의 풍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명명되어진 교회의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투영시킨 그림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오늘날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있지만 과연 예수님이 깨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참 이 질문 앞에 저도 두려워요. 요즘은 온통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과제와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3.1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만여 명이 넘는 성도들을 섬길 때 절대 리더라는 담임 목사의 의도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두려움보다도 그 두려움이 제일 커요. 혹시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가야 된다는 그 명목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보다 사람의 의도가 앞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삼일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야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도 아니면서 쉬운 해결책도 아닙니다. 늘 우리가 바들바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차짓하면 배라는 교회 구조 속에 제자들이 타 있는데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저 꼬리칸 근처에 주무시고 계시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이런 풍경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걸 제일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걸 제일 못한대요. 인간 자체가. 그게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움직이고 뭔가를 꿈틀거리고 뭔가 어딘가를 막 그래도 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속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방법밖에 없죠. 주님을 재우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배는 정확하게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이어서 보십시다.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여기 선생님을 깨웠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가 사용한 깨웠다는 말은 사실 부활의 전문적인 마가적 표현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일으킬 때에는 마가적 전통적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게 마가적인 정확한 전통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일으킨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배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깨우고 있죠? 아니 누가 예수님을 일으키고 있죠? 제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제자들은 아직도 그 믿음의 개요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예수님을 배에다가 꼬리칸에다가 데리고는 다니는데 급할 때만 불러서 써먹는 집에서 부리는 종 같은 위치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들의 인생사에 하나의 이벤트적인 대상이에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상입니까? 이벤트입니까? 일상입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만나나요? 그렇게 만나는 사랑의 관계는 수상한 관계죠.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면 어떻게 만나지죠? 그냥 만나는 거예요. 소소하게 자질구레하게 만나는 거예요. 별 할 얘기 없어도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일상의 개념으로 다가서질 않고 어떤 식이죠? 대단한 난리가 났을 때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칼라가 이벤트가 된 거죠.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신앙의 구조 아래 놓여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배의 제자들 모습 속에서 그런 풍경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 풍랑이 치니까 다급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늘 예수님을 깨웠던 주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독특하게 사용한 전통적인 고백법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서 깨웁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격이죠. 자, 성경을 또 마저 보십시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정확하게 명령법을 썼어요. 그런데 이 명령법은 누구만이 쓸 수 있는 표현법인가 하면 주종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누구십니까? 주인이세요.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표현은 주인만이 쓸 수 있는 명령법이에요. 더군다나 이 명령 속에는 이론과 타협의 여지가 개입될 수 없는 단호한 명령법입니다. 왜? 바람도 파도도 누가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깨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라,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신적인 권위로 주인의 입장에서 피조물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마저 꾸짖습니다. 39절을 볼까요?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마가복음에서는 유난히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제자들이 아울러 꾸지람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꾸지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하는 얘기가 뭘까를 조금 분석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문장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 어느 것이 더 맞는 얘기고 어느 것이 더 확실한 얘기인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과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어느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어렵죠?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과 2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어느 게 확실할 것 같아요? 1번, 2번 어느 쪽입니까? 1번 손들어 보세요. 예. 그럼 2번 손들어 보세요. 예. 안 든 분은 뭐예요 도대체? 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답은 유보하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집에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용돈만 주면 그냥 어디 쓸 줄도 모르고 그냥 도로 다 엄마한테 맡겨요. 그 엄마 아빠가 그걸 다 알죠. 그런데 이 작은 놈은 용돈을 똑같이 주면 악착같이 잘 챙겨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맡기는 법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솔솔 잘 써요.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걱정을 할까요? 큰아들 녀석을 걱정을 하겠죠. 너 돈 있니? 뭐 안 사도 돼? 자꾸 물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큰 놈한테 돈이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모가 알아서 신경을 써주고 챙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니? 돈 주면 쓰지. 그러면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요. 뭐 제가 꼭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둘째가 절대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 둘이가 없어요. 둘째가 엄마 나 뭐 사게 돈 좀 줘 그러면 엄마가 너 돈 준 거 있잖아 네 돈으로 해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큰 녀석은 수중에 자기 돈이 없는 걸 부모가 알아요. 그래서 미리 걱정을 해줘야 되고 미리 챙겨줘야 되고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이 큰 놈한테 돈이 더 들어가요. 맡기긴 다 엄마한테 맡기긴 맡겼는데 자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하니 물어보면 얘는 엄마 아빠에 대한 성품을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어련히 나를 다 챙겨주고 책임져주고 자 이 예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어느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1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후자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후자도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전히 예수님은 내 상대적 개념이에요.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마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믿음은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다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20절 우리 전체가 또박또박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20절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거기 후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닙니다. 원문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든 믿음은 그래서 소유격으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길 보세요. 예,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상태는 믿음이 아닌 건 아닌데 아직도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상대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이젠 뛰어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리가 있는 관계 말고 나 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너는 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리얼하게 묘사한 데가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3장을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쓰는 구절이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적받은 신앙의 칼라와 특징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던 거예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서는 눈을 고치는 안약재료가 생산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했어요. 신앙은 늘 절실해야 됩니다. 사랑은 항상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잠깐 앞을 보세요. 이 지역은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수로를 만듭니다. 양쭉 긴 수로를 만들어서 뜨거운 물이 저 끝에서 이제 수로를 타고 들어와요. 오다 보면 이놈이 식어요. 물이 식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 속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먹으면 구토가 나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구원이라는 문제는 잘 보세요. 구원이라는 문제는 내가 노크한다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노크를 하는데 내가 문을 꽉 닫고 있으면 구원이 안 얻어지고 내가 문을 열면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구원의 성격이 아니에요. 즉 이 본문은 구원을 얻어라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네 마음 문 밖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이벤트처럼 불림을 당하고 그때그때마다 너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네 인생의 보조자로 이제는 살기 싫다. 이제는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네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는 같이 살림을 살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네 종노릇만 하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꼬리칸에 앉아가지고 네가 부를 때만 달려가는 종노릇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배의 풍경이 정확히 같은 그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우리 결말을 한번 보십시다.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가? 마가복음 4장 보시면 자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 말한 사람들이 그냥 뱃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제자들의 입에서 지금 이 준엄한 꾸지람 앞에 그 상대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여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껏 붙들고 섬기던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다급할 때만 불림을 당하는 무슨 마술램프의 마왕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흔들어서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지금 파도쳐 파도 우리 애가 지금 시험이야 시험 에? 이렇게 막 깨워 흔들어야 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그런 형국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매일 새롭게 눈떠가는 희열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풍성함에 대해서 매일 새롭게 눈떠갔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 외에는 제게 아무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에 매일 눈이 열어져 갈 때 그 속에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삶의 결실들과 열매들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누구도 못 말려요. 그게 진짜 헌신이고 진짜 사랑인 겁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신음 같은 주님을 향한 새로운 눈뜸과 열림이 매일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은 찬송을 좀 하십시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부터 드렸던 예배 속에 주신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그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이 저녁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30일 날 있을 예람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한 영혼도 한 청춘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만나는 일들,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 겸손히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